안녕하세요. 빌딩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진짜 정보를 전해드려 최고의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빌딩의 여왕입니다. 상가나 건물이 땅이나 아파트보다 위험 부담이 적은 이유는 활용할 수 있는 폭이 있기 때문입니다. 땅을 예로 들면 향후의 호재를 노리고 땅을 샀을 때 그 다음에는 딱히 내가 할 게 없죠.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돈이 죽은 사람들은 개발자를 믿고 값싼 지방 쪽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럴 돈도 없겠지만 돈이 있어도 그 땅 위에 올릴 건물도 없습니다. 아파트는 내가 들어가서 살거나 아니면 전세를 놓는 활용 방안을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사실 전세 월세도 다른 투자 대상에 비해서 딱히 수익률이 높지도 않습니다. 즉 아파트도 시세 차익을 노리지 않는다면 투자 대비 수익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가와 빌딩은 얘기가 다르죠. 우선 임대 수익이 아파트보다는 좋습니다. 또한 내 공간에 내가 직접 매장을 차리고 장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장사를 하자면 추가 투자가 필요하지만 땅이나 집보다는 선택의 폭이 하나 더 있죠. 매장을 차리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사업이 호조를 보인다면 사업소득 말고도 권리금을 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건물 시세는 오르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열심히 장사를 해서 손님이 많이 들고 장사가 잘 되면 권리금은 올라갈 것입니다. 상가나 빌딩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게 장사가 잘 된다면 굳이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임대하지 않고 계속해서 장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 가게니까 임대 기간이 한정되지 않았으므로 언제까지고 안전하며 편하게 장사를 할 수 있어요. 부동산 자체의 시세가 오르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법의 대안을 생각할 수 있어요. 땅이나 아파트는 수익을 내려면 시세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니 리스크 관리라는 면에서는 빌딩이나 상가가 그래도 대안이 더 많은 거죠. 그럼 이런 반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는 가격이 오른다고 주변에 다른 아파트가 생기지 않지만 빌딩은 가격이 오르면 주변에 건물이 생기거나 리모델링 될 가능성이 크죠. 즉 아파트는 수요가 생겨도 그에 대한 공급의 탄력성이 적지만 상업용 건물은 수요에 따라서 공급의 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상업용 건물보다 아파트가 수익이 좋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상권이 잘 형성되거나 경기가 좋아서 건물이나 상가의 가격이 상승세를 탄다면 그 주위에 다른 건물이 생긴다고 해서 상승세가 꺾이는 게 아닙니다. 좋은 곳은 더 커지고 더 좋아지게 됩니다. 좋은 곳은 공급이 있어도 늘 이를 뛰어넘는 수요가 있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먹자 골목이나 무슨 무슨 길이라고 해서 어떤 상권이 뜨면 가게가 늘어나죠. 그런다고 그 동네나 골목이 망할까요? 오히려 대중의 관심이 커지고 사람이 더 몰려서 상권이 확장되는 효과가 생기면서 주변 상업용 건물의 가격이 오르죠.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뛴다고 해서 곧바로 새로운 물량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선분양제이기 때문에 아직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보다는 상가, 상가보다는 빌딩이 투자 가치가 더 좋습니다. 전망이 별로인 아파트에 무리하게 투자하기보다는 차라리 상가나 여럿이 돈을 모아서 빌딩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이나 안정성으로 보나 현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저에게 매물 자료 요청을 하시면 고객님의 니즈에 딱 맞는 맞춤 매물 자료를 보내드리고 상세한 안내까지 해드리는데 이 모든 것이 100% 무료입니다. 매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빌딩 매물 상담 요청하기를 누르시고 더 많은 매물을 보고 싶으시다면 카페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빌딩의 여왕 채널에서 유익한 정보를 많이 제공할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